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복음.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매우 짧은 기간에 세운 교회입니다. 새 안식일에 걸쳐서 3주간 두란노에서 강론하며 전했던 복음. 그런데 기간에 비하여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삶의 변화는 너무나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섬겨온 우상들을 다 버리고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 소망, 사랑의 증거들이 충만하게 나타나는 삶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도 다 전하기에도 버거운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라는 재림의 복음까지 깊이 있게 심어준 것입니다. 과연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어떤 내용의 복음을 전했길래 이토록 놀라운 삶의 변화들로 연결될 수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자신이 전한 복음이 단지 말로만 전달된 복음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그가 전한 복음 안에는 세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고, 한 사람의 삶을 깊이 있게 사로잡는 성령의 역사가 있었으며, 바울 자신의 삶 속에 체험되어진 큰 확신이 있었습니다. 만약 복음이 성도들에게 말로만 지식적으로 전달되었다면, 이토록 놀라운 삶의 변화는 수반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분명 바울이 전한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에 성령의 역사가 꿈틀거리는 살아있는 복음이었고, 바울 개인의 깊이 있는 회개와 신앙 고백이 녹아있는 복음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똑같은 복음이지만 그 복음을 전달하는 전달자가 어떻게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체험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게 주신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의 완전한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려면 그동안 내가 듣고 알고 있는 복음의 진리 하나하나를 꼼꼼히 다시 한번 되새겨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부터 시작하여 죄, 십자가, 부활, 성령, 재림에 이르기까지 복음의 모든 내용들을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 내 자신에게 다시 들려주고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참 복음의 메시지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안다는 생각을 철저히 내려놓고 마음의 눈을 열어 복음의 기이한 빛 가운데로 문을 열고 들어가야 합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